우리나라의 쇠빙연구소인 아라운호가 세계 최초로 북극 동시베리아에서 거대한 빙하, 빙상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. 빙하기의 비밀을 풀 중요한 단서를 찾은 건데요.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, 극지연구소 홍종국 박사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사님,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네, 우선 빙상이란 게 무엇이고, 또 이번에 발견한 빙상은 언제 형성된 건지 좀 알려주시죠. 예. 빙상이라면 그 대륙 위에 있는 커다란 그 얼음덩어리인데요. 일단 그 크기가 우리나라 그 남한의 한 절반 정도 이상 되는 한 5만 평방킬로미터 이상 되는 규모를 이제 빙상이라고 하고요. 네. 그리고 이번에 그 북극해에서 발견된 빙상은 사실은 이제 대륙에서부터 그 북극해까지 진출을 한 빙상이고요. 네. 시기는 빙하기 중에 그 우리가 이제 제4기 빙하기라고 하는데 제4기 빙하기 중에 사실은 여러 차례 그 빙하기에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정확한 그 시기는 알수 없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제 시기로 예상이 됩니다. 예. 네, 그런데 이번에 빙상의 흔적을 발견한 것이 북극의 기후변화를 풀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다고요? 예. 그 이전에는 그 북극해 전체에 빙상으로 그 둘러싸여 있을 거라고 이제 그 생각이 들었었는데요. 사실은 이제 그러한 그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동시베리아해 인근에서 그 반대되는 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동시베리아해는 빙상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반대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 네. 이번에 그 저희가 이제 확인하면서부터 북극해 전체가 이제 빙상으로 둘러싸이는 걸알 수가 있었고요. 이렇게 빙상으로 완벽하게 둘러싸여 있으면은 태양에 의한 그 반사도나 여러 가지 그 기후 모델링 하는데 기본 그 전제 조건들을 이제 그 완전히 새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증거들이 그 과거 빙하기 때부터 지금까지 북극의 그 기후 변화를 풀수 있는 어떤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예. 네, 그렇군요. 빙상 발견 자체가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 탐사와 발견 모두 무척 어렵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.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견이 가능할 수 있었나요? 예, 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북극해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빙상의 흔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그 빙상의 두께가 수심으로 치면 한 500m에서 한 1000m 정도 되니까 대략 두께도 한그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. 네. 이번에 발견된 거는 그 두께가 그러니까 수심 1200m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대략 그 역산을 해보면은 한 두께가 1200m 되는 굉장히 두꺼운 얼음이거든요. 그래서 그 탐사 발견 자체는 사실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북극해 자체가 그 굉장히 접근하기가 힘들었습니다. 근데 네. 최근 들어서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많이 그 북극해 이제 해빙도 많이 그 감소하고요.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아라운호라는 그 아주 탁월한 그 수행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견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서 아라운호의 활약이 덧받쳐진 거군요. 예. 네, 또 최근에 얼마 전에 본 영화인데요. 이 설국열차. 이 영화로 인해서 빙하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. 앞으로 이번에 발견된 빙상과 고기후에 대한 연구,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인가요? 예, 아까도 말씀드렸는데, 그 빙하기 중에서 여러 차례 이제 빙하기가 있었는데, 그 정확히 어느 시기 빙하기에 형성된 빙상인지는 저희가 확실하게 이제 그 밝혀내지 못했거든요. 네. 그거를 이제 밝혀내기 위해서는 해저에서 시추를 해갖고, 그 퇴적물 시료를 분석을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향후에 진행해야 될 연구라면은 그런 그 고기후 퇴적물 시료 채취 분석 그런 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무엇보다 이번 발견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라운호일 텐데요. 우리나라 최초의 쇠빙전이죠. 정말 활약이 대단합니다. 마지막으로 그동안 이 아라운호가 이뤄낸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예. 아라운호가 2009년도에 취항을 하기 시작한 이후에 남극과 북극으로 계속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남극 같은 경우에는 아문젠해 그리고 웨델해 등지에서 그 다른 나라에서 하지 못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북극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런 이제 발견도 있었지만 그 수년 동안 계속 그 북극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한 2, 3년 되나요? 그래서 남극해에서 또그 조난당한 그 배도 우리가 이제 구조를 한 경험도 있고요. 그 네. 여러 가지로 뭐 연구 분야나 기타 그 남극의 안전
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아라온호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, 앞으로도 아라운호가 위풍당당히 극지막을 탐험하면서 많은 또 성과를 이뤄내길 기대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